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예상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늘 글로벌 국제선 정기취항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부터는 월간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유럽 취항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가 취항을 검토 중인 장거리 노선은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와 미주 거점 지역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노선 발굴을 통해 5년 후 목표 매출액으로는 1조 1,5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